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 12장 이어가도록 하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됨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예,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그 이적은 말하자면 그 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병자가 고쳐지는 이런 기적의 의미보다는 하나의 표지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기억이 날 겁니다. 표지판. 자,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여요. 또 다른 이적. 그러면 이 이적도 결국은 그런 기적의 종류가 아닌 뭐에 가깝겠습니까? 표지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길을 가다가 표지판이 한 개가 있는 것과 두 개가 있는 것 중에 어느 것이 헷갈릴 위험성이 많을까요? 그렇죠. 한 개만 있으면 그냥 그것만 뭐 가면 돼요. 그런데 표지판이 두 개가 나올 경우에는 여기가 맞나 저기가 맞나 이제 헷갈립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결국 표지판이 유일하게 한 개가 아니라 또 다른 이적이라는 말로 봐서 표지판이 몇 개란 얘기예요? 두 개란 얘기예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긍정적인 표지판이었어요. 우리가 본 표지판은. 근데 오늘 또 다른 표지판에 해당하는 그 이적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몇 개예요? 그리고 뿔이 열. 그리고 그 여러 머리에 뭘 썼어요? 왕관을 썼어요, 왕관.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큰 붉은 용의 정체를 알아야 이 표지판의 성격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붉은 용의 정체에 대해서 좀 성경 몇 군데를 보도록 할 텐데 헷갈리기 쉬우니까 자막에 띄어지는 성경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저도 아주 이 논리를 이렇게 이어서 합리적으로 맞추는데 좀 머리가 아팠어요. 자, 시편 74편을 좀 띄워주세요. 볼까요? 하나님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13절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잠깐만요. 13절을 다시 띄워주세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뭐가 있어요?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며. 용이 나오죠? 용. 자, 오늘도 이 본문에 보니까 한 큰 붉은 뭐가 있다고 되어 있죠? 용이 있어요. 그 용이 나옵니다. 근데 14절, 이 용을 다른 말로 이렇게도 부르네요. 다 같이 시작.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네, 용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까? 리워야단. 용, 리워야단 이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한 군데만 더 보죠. 이사야서 27장을 띄워주세요. 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함으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곧 뭡니까? 예,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뭐를? 용을 죽이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세 가지가 사실은 같은 이야기예요. 첫째는 용, 또 다른 말로는 뱀, 또 다른 말로는 리워야단 맞습니다. 그래서 이 리워야단이라는 말을 성경의 풋노트를 따라 보면 우리는 지금 자막에 띄어진 본문을 봤기 때문에 풋노트를 찾을 수가 없는데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이 풋노트를 보시면 리워 야다이라는 말 밑에 해석이 붙어 있어요. 악어입니다. 악어. 자, 그러면 대충 그림이 모아집니다. 용은 리워 야단이라고도 불려요. 그렇죠? 근데 이 리워 야단은 무얼로도 해석이 된다고요? 악어, 악어. 그 상표 가운데 그런 또 상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건 전혀 또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거 막 띄느라고 또 고생들 하지 마시고, 그냥 입고 다니세요. 멀쩡한 옷 버리지 마시고. 그런데 이 리워 야단이 악어라고도 해석이 되는데 또 다른 말로는 뱀으로도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모든 네 가지를 사실은 전부 뭘로 묘사하는 겁니까? 용, 리워 야단, 악어 또는 뱀. 이제 이해가 대충 되죠?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아, 그러면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 아, 큰 붉은 용. 이건 뱀도 되고 리워 야단도 되고 악어도 되고 용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같은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일까가 중요하겠죠. 용 자체가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어요? 뱀 자체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서 무엇을 뜻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자막을 통해서 예레미야서 51장을 띄워주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시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네, 여기 본문을 잘 보세요. 바벨론의 누굽니까? 바벨론은 당시 이스라엘을 심각하게 곤고하게 만들던 적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상징적인 국가가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의 수장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뭐같이? 옳지. 뱀같이. 아하. 그러니까 한 가지 걸러졌네요. 적어도 성경에서 큰 뱀, 붉은 용, 리워 야단, 악어는 무엇으로 상징성을 갖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원수의 세력으로서 상징성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을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에스겔서 29장을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여기서 끝나네. 예, 뭐 좋아요. 뭐 나올 건 다 나왔으니까. 여기 보니까 애굽이 등장하고 그 애굽의 무슨 왕이에요? 바로 왕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뭐라? 악어. 아까 우리가 정체를 밝히기 위해 살폈던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죠? 자, 방금 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뭘로 묘사가 됐죠? 뭘로 묘사가 됐어요? 뱀, 뱀. 그런데 애굽의 지금 바로는 뭘로 묘사됐나요? 악어. 뱀이나 악어나 아까 먼저 번 살펴본 바로는 다 같은 종류입니다. 맞죠? 예. 자, 그러면 어느 시대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적대 세력의 상징인 악어나 리워야단이 되고 뱀이 되고 어떤 시대는 바로의 애굽이 애굽의 바로가 악어가 되고 뱀이 되고 용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걸로 봐서 종합해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눈을 돌려서 성경 3절을 보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자, 그러면 이 한 큰 붉은 용은 통칭해서 성경 전체에 뭘로 소개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환란을 가져오는 대적으로 소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 시대마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시대마다 있었어요. 시대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시대마다 그런 원수의 세력들이 항상 역사 속에 일어날 때, 뭐 어떤 시대는 히틀러가 그 역할을 하기도 했고, 그렇죠? 또 어떤 시대는 무솔로니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고, 시대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역사적 이단아들이 하나님이 잠시적으로 허용한 원수의 세력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거를 성경 전체적으로 붉은 용, 리워야단, 악어, 예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제 질문은 여기 있어요. 이들이 항상 뻔한 싸움을 걸어올까요? 속기 쉬운 싸움을 걸어올까요? 속기 쉬운 싸움을 걸어옵니다. 뻔한 싸움은 걸어와 봐야 교회가 성도들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들이 시대마다 진짜 우리 성도들에게 힘들게 하는 것은 정면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환란과 핍박이 아니에요. 비슷하게 들어오는 장난을 한다는 얘기예요. 볼까요? 몇 절을 보시냐면 3절 하반절을 보세요. 한 붉은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몇 개예요? 그리고 뿔이 몇 개예요?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뭐를 쓰고 있습니까? 왕관을 쓰고 있어요. 주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진리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주로 누구 흉내를 내냐면 그리스도의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이단 교수들이 주로 재밌게도 공통점이 있는데 거의 다 왕관들을 쓰고 등장을 해요. 이 건너편에 제왕반도 그렇고 또 신천지의 이만희도 비슷한 흉내를 내요. 이게 전부 흉내를 내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구세주다. 내가 메시아다. 자,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19장. 이건 직접 찾으세요. 가까우니까. 19장 11절을 볼까요? 11절. 우리 11절은 형제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12절은 우리 자매들이 시작. 네, 여기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누굽니까?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뭐들이 있어요? 관들이 있어요. 관들. 자, 여러분 여기서 관은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 이 관이라는 말은. 그런데 오늘 본문 계시록 12장에 이 큰 붉은 용이 흉내를 내느라고 쓴 이 관은 스테파노스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한글 성경 번역은 똑같이 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번역 성경만 봐가지고는 이 관이 무슨 관인지 분간이 잘 안 돼요. 다 그냥 왕관 썼으니까 왕처럼 속수입니다. 그런데 원문은 정확하게 이 관을 달리 표현을 해요. 말하자면 앞서 지난번에 여인이 썼던 관이나 방금 계시록 19장에 썼던 이 관은 스테파노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오늘 이 큰 붉은 용이 쓴 관은 디아데마, 달라요. 그러면 이 두 관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자,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그리스도가 쓴 관 또는 여자가 쓴 관은 스테파노스라고 되어 있어서 최종적인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관입니다. 누구에게 씌워준다고요?
최종적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관이 스테파노스예요. 멸류관. 자, 그런데 이 흉내 내느라고 뒤집어 쓴 큰 붉은 용의 머리에 있는 이 관은 디아데마. 근데 이 디아데마는 어떤 때 쓰는 관인가 하면 자기가 만든 권력으로 찬탈한 권위를 드러낼 때, 다시요, 자기가 만든 그 승리를, 권위를 최종적으로 드러낼 때 쓰는 관이 디아데마예요. 정확하게 이 표현이 달라요. 그러면 사람들은 사실상 우리만 봐도 둘 다 머리에 관을 쓰고 있으니까 속겠어요? 안 속겠어요? 속습니다. 항상 흉내내는 것이 더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 전 세계에서 요즘 그 짝퉁의 천국을 어디로 봅니까? C국으로 보죠. C국으로. 그런데 요즘은 거기도 워낙 잘 만들어가지고 진짜보다 더 좋대요. 그래서 일부러 짝퉁만 사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짝퉁의 그 시장 단위가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시장 단위보다 훨씬 커요. 세상이 원래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요즘 그 신천지들이 아주 정면으로 적극적으로 나오죠. 그러면 사실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 잘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다 십자가 들고 다니고 다 성경책 들고 다니고 다 예수 말하니까 더 착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만큼 이 시대가 더 힘들어집니다. 표지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늘을 보니까 또 다른 이적이,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표지판이 하나 쓴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는 순례자나 나그네들이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렇게 이단들만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풍조와 거짓 사조들이 진리라는 명목과 윤리라는 도덕이라는 옷을 입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절대 가치를 계속 희석시키는 겁니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자꾸 윤리나 도덕적인 우월성을 확보하는 싸움으로 이 전선을 자꾸 몰아가요. 거기 오늘날 교회들이 턱턱 넘어집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교회는 윤리나 도덕을 내포해야 되지만 윤리나 도덕을 경영하는 대회장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게 굉장히 교묘하게 사탄이 거는 전선을 흐리게 하는 전략이에요. 교회의 제일 중요한 가치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가, 십자가가 선명하게 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믿음으로 원리를 살고 있는가. 이게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고 싸움이지. 근데 오늘날 이 거짓 진리들이 교회 안에 다양한 옷 색깔을 입고 들어와서 자꾸 비슷하게 전선을 흐리는 싸움을 교회끼리 붙이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져요. 자,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보십시다. 4절. 본문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4절만.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거짓 표지판이 도모하는 일이 뭘까? 바로 그것들이 의도하고 계략을 갖고 있는 목적이 4절입니다. 무슨 목적을 갖고 있죠? 그 꼬리가 하늘에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자, 이거 중요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 계시록은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와 같이 묵시문학의 형태로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갖는 문학의 장르의 개념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지 않으면 우리 해석에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달별은 주로 유대인들에게는 문학적인 표현으로 무엇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어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손이죠? 네, 자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본문을 잘 보세요.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 그럼 하늘의 별이면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3분의 1이면 전체입니까? 부분적입니까? 이 부분적이라는 얘기예요. 일부를 끌어다가 어디다 던집니까? 땅에다 던져요. 땅. 자, 지옥이 아니고 땅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들이 잠시는 이기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굴복시키고 멸망시키는 것 같지만 그것이 최종적인 멸망과 심판과 패배로 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이런 말이 되죠. 일시적으로는 고난을 줄 수 있고 일시적으로는 아픔을 줄 수가 있어요. 교회가 그런 시대를 많이 겪었죠. 그 얘기입니다. 자, 사절 다시 볼까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손들을,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3분의 1을 끌어다가 어디에 던졌어요? 땅에 던졌습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해산하는 여자와 해산, 여기 아이는 누구를 가리켜요? 태어나실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자, 여러분, 왜 이 용이 그렇게 여인의 해산을 막을까요? 자, 이 아이는 여자가 낳는 아이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극구 여자라고 자꾸 반복해서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는 여인의 후손이에요. 히브리인들은 말법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연희가 송은택을 낳고 이렇게 쓰질 않아요. 송태근이 송은택을 낳고 이렇게 써요. 제가 언제 애 낳은 적 있나요? 저는 해산의 고통도 모릅니다. 그런데 족보의 기록 방법이 남자가 남자를 낳는 걸로 묘사를 하거나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예수님은 이 땅에 남자와 여자가 통혼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동정녀로 탄생을 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동정녀로 탄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독론적이고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마리아와 요셉이 잠자리를 합방을 해서 낳은 결과 인생이라면 예수님에게도 뭐가 있게 됩니까? 원죄가 있게 돼요. 남자의 피를 통해서 낳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셔야 했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았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겁니다. 그래야 그 제물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계속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여자가 해산하려고 한다라는 걸 강조해요. 왜? 여인의 후손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용은 왜 그렇게 여인의 후손을 방해할까요? 알죠? 이 여인의 후손이 땅에 나기만 하면 이미 자기들은 뭘 당한다는 걸 알아요? 심판당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종말은 누누이 언제부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때부터 종말이란 말이에요.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인 거예요. 사탄은 결박을 당한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순간 사탄의 권세는 꺾인 겁니다. 머리통이 상한 거예요. 믿습니까? 이 표현 하나하나가 그냥 아무렇게나 쓴 글이 아니고 기독론적으로 정확하고 미세한 터치예요. 묘사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이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네요.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삼켰나요? 못 삼켰나요? 삼키려고 애만 썼어요. 애만. 그런데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네. 자, 이제 앞을 보실까요? 좀 이상하죠? 여러분, 낳자마자 어디로 가요? 낳자마자 성경을 보니까 그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어떻게 하더라? 올려가더라. 이게 뭘까요? 왜 아이가 낳자마자 올려갈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성경을 읽다가? 이거는 이제 IT 업계나 요즘 뭐 컴퓨터를 웬만하면 다들 하시니까 화일 중에 압축 화일이라고 있어요. 주로 어떤 걸 압축 화일 시킵니까? 분량이 많은 거를 압축시키죠. 그걸 보통 뭐라 그래요? 압축 화일이라 그래요. 화일을 압축하는 거예요. 압축하지만 그 화일 속에는 방대한 분량의 자료가 넣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전부 어떻게 했어요? 압축했어요. 그래서 부피를 줄이는 겁니다. 이제 그 외국에 이렇게 유학을 하거나 또 지방에 이렇게 학교가 있는 친구들은 학기마다 이렇게 짐들을 싸죠. 그러면 그 진공 청소기로 어떻게 합니까? 짐들을 전부 쭉쭉 빨아들여가지고 전부 패킹을 할 때 우리 선교 갈 때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전부 압축을 해요. 그러면 이만한 부피가 될 게 요만해져요. 주먹만해져요. 그래서 크기를 줄입니다. 자, 그거예요. 낳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올려가셨다는 말은 뭐가 생략된 겁니까? 그분의 자라심과 성장과 그분의 고난과 가난과 슬픔과 그분의 전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승천까지를 어떻게 한 거예요? 파일로 치자면 압축 화해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5절의 내용은 그래서 중간 단계가 기록이 어떻게 된 거죠? 생략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놓쳐질 뻔했습니다. 성경을 다시 보세요. 5절에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 시편 기자가 쓴 시에 보면 이제 그 다음 주간에 할 것이기 때문에 뭐 찾아서 읽기까지는 안 하겠어요. 시편 기자의 기록에 보면 왕의 보좌 옆에 앉는 것은 승리를 일구어낸 왕자가 앉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치열한 목숨 걸었던 전쟁을 끝내고 승리를 마무리한 다음에 어디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무슨 표현이 있어요? 전능하사로 시작해서 사도신경 부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거 그냥 하는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고백은 최종적 승리를 담보한 고백이에요. 그 고백하고 불신앙적인 소리 뱉으면 안 돼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자. 이게 주문만으로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뭐가 돼야 돼요? 말 그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고백할 때에는 하나님이 내 고단한 인생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치열한 인생길에 나를 함께 하실 것이고 부딪히는 수많은 역경을 반드시 이기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표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랍니다. 그냥 해서는 안 돼요. 그 신앙과 그 고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5절은 하나님의 최종적 승리의 뭡니까? 압축화일이에요. 압축화일.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된다. 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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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액션을 좀 해주셔야 힘이 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결론 겸 중요한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여자가 어디로 도망을 가요? 광야로 도망을 가요. 여러분 실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말 구육 간에 나시고 난 다음에 헤롯이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2세 이하의 남아는 다 죽여라. 그래서 그 예수의 모친과 예수님이 어디로 피난을 갑니까?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여기서는 광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우선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의 속성은 뭐예요? 민수기에 보면 전갈이 우글거리는 무서운 광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라는 것은 전체적인 스케치가 우리 속에 어떻게 들어와 있죠? 씨 한 줌 뿌릴 데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머물 곳도 안 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를 지내죠? 40년을 지내요. 그러면 거기서 뭘 했다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뭐 하신 곳이더라? 예비하신 곳이더라. 어라? 이 광야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니 하나님이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래요.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1260일은 달수로는 몇 달인가 하면 우리 앞서 배웠죠? 11장에서 42달. 날수로는 1260일. 연수로는 3년 반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래서 항상 3년 6개월은 하나님의 양육기간을 상징하는 광야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광야의 시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던져진 거예요? 광야에 던져진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데 누가 먼저 그 일을 겪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님이 그 일을 먼저 겪어요. 광야에서. 자, 다시 원래의 결론으로 돌아가서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역설이 있죠. 아이러니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인 만큼 거기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맞죠?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의 광야는 우리가 뭐 하는 공간일까요? 영적으로 자라는 공간이에요. 넓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 속에 인생이라는 시공간은 뭐죠?
광야입니다. 이 길 자체가 주의 품에 안기기까지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살아갈수록 힘겨운 시간들이 자꾸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미생이라는 드라마 이후에 빠져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그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거 제가 이제 어제 우리 간사님들한테 꼭 좀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차, 그러니까 19회 방영분을 보면 거기 이런 이제 대화가 등장을 합니다. 거기 이제 낭만 닥터로 나오는 분이 한석규 씨죠. 아주 참 적실한 인물을 게스팅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제자 겸 강동주라는 분이 등장을 했나? 그 배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끈하게 생긴 친구인데 이제 막 젊은 닥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응급 환자가 세 팀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왜? 어느 환자가 더 위급할까요? 그거는 환자 쪽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제일 위급한 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냉정한 행정적 측면에서 그 순서는 누가 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순서는 의사가 정할 수밖에 없어요. 의사가 VIP 먼저 하고 돈 없는 사람 나중에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정상적인 의사라면은 사람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의학적으로 위급한 환자를 먼저 수술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기준과 그 절차를 따라서 이 젊은 의사가 한 환자를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밀린 환자 쪽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댕댕거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뭐 홀대하느냐 뭐. 그러니까 이 젊은 의사가 성질을 냅니다. 나는 의사의 본분을 지키고 의사의 본분을 따라서 정당하게 수술을 한 것뿐입니다. 그 순서는 의사가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막 성질을 내요. 그걸 사부격인 그 한석규 씨가 유심히 다 그 광경을 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제자방으로 따라 들어가서 따끔하게 일침을 놓죠. 너 지금 뭐한 짓이냐? 네가 왜 환자한테 화를 내? 그러면서 그 한석규 씨가 한 대사인데 제가 잊어먹을까 봐 적어왔어요. 젊은 의사에게 하는 얘기예요. 서울전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냐? 첫째, 살리지도 못할 것을 왜 수술했습니까? 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는다. 그리고 두 번째, 원래는 괜찮았는데 수술 후에 잘못됐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다. 이건 뭘 얘기하냐 하면 서전은 원망과 욕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의 생명의 여탈권을 쥐고 있는 칼을 든 의사이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지막 말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이 영성이 깊어지면 드라마를 보다가도 은혜를 받습니다. 이건 농담이에요. 가서 사과해. 거기까지가 의사로서의 치료야. 나중엔 이 제자가 가서 사과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똑같아요. 왜?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머물고 발을 딛고 사는 세상은 사는 원리 자체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원리와 같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그게 광야라는 데예요. 원리가 틀려요. 그럼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부딪힙니다. 그래서 욕을 먹고 억울한 일을 당하죠. 여러분,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는 이 세상의 모순과 죄성을 폭로한 자리입니다. 그걸 여지없이 드러낸 자리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가 말하는 인간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라는 인생을 광야에 던졌을 때에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문제 해결하라고 우리 인생을 두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철들라고 우리 인생을 두신 겁니다. 믿습니까? 제가 그 오래전 새벽에 설교를 하다가 인용한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림 하나를 좀 띄워주실까요? 네, 이분이죠. 이분은 폴란드의 시인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이름이 비스와바 쉼보르스카입니다. 이분은 시인인데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이분은 야만의 역사 속에 나치 시대의 한 시대를 온몸으로 그 야만의 역사를 겪었던 시인입니다. 인간이 무언지를 봤고 시대가 얼마나 모순이며 뒤틀렸는지를 봤어요. 이분이 참 그 아름다운 언어를 많이 썼는데 시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단어와 글자를 지워내는 것이다. 이분이 한 얘기입니다. 지워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참 야만의 역사를 한복판에 겪으면서 이분이 자기 시집에다가 쓴 글 내용인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 운명에 감사하면서 내 삶에 일어났던 모든 일에 이제 화해를 청한다. 그리고 이분이 유고작을 하나 냅니다. 그 유고작을 낼래야 낸 유고작이 아니고 이분은 이런저런 글을 이제 끄적거리다가 남겨진 것을 후에 모아봤어요. 그게 이제 유고작이 된 건데 그 시집 제목이 그분이 마지막 남긴 시입니다. 그분이 마지막 남긴 시는 주어도 제목도 목적어도 없는 딱 한 단어입니다. 충분하다. 이 한 글자예요. 충분하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겪어냈던 그런 비틀린 역사와 야만의 역사를 보면서 그 역사에 화해를 청한다. 여러분 인생은 여름이든 겨울이든 인생엔 낙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광야라는 공간에 인생을 살게 하시고 두실 때에는 우리 자체의 목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광야의 시간으로 광야의 공간으로 우리를 디리미로 놓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우리 교회 어느 청년이 가져다 줘서 보게 되었어요. 그 청년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어머니 유지를 따라서 의학도로서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의학 공부를 하던 친구예요. 그러다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어떤 계기로 자기가 평생 하고 싶어하던 이 동영상 다큐 쪽으로 전공을 바꾼 친구입니다. 제 방에 들어와서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저도 참 그 친구한테 감명을 많이 받고 잠시 그 친구를 잊었는데 목양실에다가 이 영상 하나를 몇 개 얹어서 저한테 주고 간 걸 제가 보다가 참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든지 그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게 눈물의 시간이었던 고통의 시간이었던 뼈아픈 과오였던 하나님의 주권적 시각에서는 충분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그 곤고함을 우리를 위해서 미리 겪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죠? 최종적 승리의 그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시 힘을 냅시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좌절시킵니까? 어깨를 늘어뜨게 만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또 통영 땅으로 가서, 네팔로 가서 이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허무와 모순이라는 역사와 사실 앞에 그리스도만이 답이다라는 것을 증언해내는 복된 또 한 주간의 순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